이전 정부 정책도 계승할 건 하겠다고 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꼭 되돌리고 싶어하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. 부동산 정책과 검찰 공수처 문제인데요. 민주당도 정체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보니 172석 거대 야당의 벽을 넘기가 쉽진 않은 것들이죠. 더 좋은 대안으로 국민 마음을 얻고 또 소통과 협치로 야당 반대도 뚫어낼지 검증대에 섰습니다. 마침표 찍겠습니다. 실력 보여줄 두 가지 뉴스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